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의 삶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성공입니다. 그럼 과연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위대한 비전을 성취합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속에는 그렇게 위대한 비전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또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 존재의 인격, 명예, 권위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이름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의하여,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명예 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곧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이루어지게끔 시행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벅차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더 친밀함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함 없이 그냥 보면은요 늘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계명의 말씀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내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성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바로 그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구체적 모습을 능히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십시오. 아버지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감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